안녕하세요. CTS 전교 방송 아주 특별한 찬양 김석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성 목사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신청해 주신 내 인생의 찬양곡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한 곡 한 곡 전해드릴 때마다 이곳에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고스란히 그 마음 가운데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TS 선교방송 아주 특별한 찬양은 방송 시간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와 동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2-6333-1003번, 02-6333-1003번으로 전화주시면 듣고 싶은 찬양도 신청할 수 있고 CTS 방송 선교 사역에도 동역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의 참여와 동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허락하실 풍성한 은혜와 감사를 기대하면서요 아주 특별한 찬양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주인공분은 저희 방송을 보시다가 후원을 결심해 주신 양영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권사님. 아, 네. 김종신 목사입니다. 저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눈마취스 관절이라 손가락이 계속 이렇게 꼬부라진다고요. 그리고 파마약 냄새를 많이 맡고 일을 해가지고 만 38년을 미용실에서 하루에 20시간을 써서 일을 했어요. 이 다리가 완전히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산병원을 가니까 수술을 못한다고 그래요. 이 심장에 약한 데다가 무릎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무릎에 연골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 지금 거진 통증이 한 10%만 남은 거예요. 정말 이거 CTS를 보면요. 소망 없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정말 살아오면서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들 힘이 생기면서 비전과 꿈이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세워져요. 나에게 정말 소망이 넘치게 해주고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좌절할 시간도 없고 정말 낙담할 시간도 없고 근심할 시간 없어요. 테레비 보고 있으면 돼. 그러면 그 마음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또 이게 말씀을 거기서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 CTS에서 말씀하신 대로 또 성경을 다 기록했다나 이제 다시 점검해서 또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더 굳건해지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CTS를 가장 좋아하고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예비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원래 기도 사명을 하나님 주신 일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새벽에 2시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 기름 부어서 세운 목사님들 선교사들 2만 9천 명의 선교사들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적어서 죄송합니다. 아, 예, 아닙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정말 사치하고 좋은 거 뭐 먹고 싶은 사람이 없지 않잖아요. 다 그렇게 하고 싶죠. 그렇지만 우리가 뭐가 가치 있는 일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가치 있는 일을 참에 정말 과부가 20전을 드린 것처럼 적은 거라도 우리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 힘대로 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힘대로 하면 돼요. 이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게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안도감이 있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굉장한 힘이죠. 그게. 그러니까 구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구주를 찬양하다 부르면 가는 거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원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지금 무대에는 찬양을 불러주신 K가스펠 동상 수상자 곽은기 집사님이 나와 계신데요. 자, 영상 본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 권사님의 삶과 그 사연을 보면서 좀 제가 부끄러워지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오신 그 삶 앞에 제가 많이 고개가 숙이게 되고 저분께서 부르신 예수로 나의 구삼고보다 제 찬양이 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권사님의 찬양이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중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 모습에 네네. 제가 참 야,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양영자 권사님 거동이 불편하심에도 집에만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CTS가 권사님의 친구이고 가족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만난 통로라고 말씀하시니까 야, 너무 감사하다.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자신의 몸도 불편한데 복음을 위해서 CTS 방송 선교에 동역해 주시는 마음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권사님의 동역에 힘입어 CTS도 온 힘을 다해 방송 선교에 힘쓰겠습니다. 네, 이제 양영자 권사님의 찬양을 만나볼 텐데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마음의 평안이 권사님의 삶 속에 가득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넘고 아주 특별한 찬양, 찬양곡 신청 방법. 간편한 전화 신청. 02-6333-1003번으로 전화를 건다. 이름, 연락처, 신청곡만 말하면 신청 완료. CTS 기독교 TV 카카오톡 신청. 카카오톡 실행 후 친구 검색창에 CTS를 검색한다. CTS 기독교 TV를 클릭 후 우측 채널 추가 클릭. 채팅방 하단 메뉴에서 아주 특별한 찬양, 찬양곡 신청 게시글 클릭. 찬양곡 신청하기 링크 클릭 후 신청서를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청 완료! 아주 특별한 찬양,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CTS 전교방송 아주 특별한 찬양, 이번 순서는 아주 특별한 손님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목회자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김상목 원로 목사님이 이분을 이렇게 소개하셨다고 해요. 한마디로 복음적인 분이다. 성품이 복음적이고 목회 철학이 복음적이다. 궁금하시죠? 할렐루야 교회 김승욱 목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목사님. 오신 중에도 이렇게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CTS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놓친 것보다 또 잃은 것보다 아직도 갖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찬송이라고 생각하고 늘 찬양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또 10년 전에 할렐루야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메리칸 스타일로 이렇게 무대를 이렇게 오가시면서 설교하시는 낯설었어요. 저는요. 네.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보면서 넥타이도 매지 않고 저는 되게 평상복 입고 네, 그러니까요. 아주 멋진 스타일로 목회 네. 또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이 김상복 원로 목사님에 이어서 목회를 하시잖아요. 어떠세요?
예, 우선 김상훈 목사님 네 분은 저희에게 가장 큰 후원자, 응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원로 목사님의 아주 확실한 후원을 받고 또 축복을 받고 사역을 할 수 있어서 사실 어려움 없이 잘 할 수 있었고요. 또 성도들이 굉장히 성숙하세요. 성숙하고 지금 어려운 때에도 많은 부족함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이 사역을 합니다. 뭐 그냥 있는 그대로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김상문 목사님을 배웠는데 네. 비슷한 분을 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목회 현장에서 느낀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김 목사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리셋을 새로 좀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변화, 내면의 변화에 좀 강조를 하라고 우리에게 찬스를 주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교회와 함께 네. 그동안에 너무 개교회 중심으로 갔다면은 이제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전체와 함께 갈 수 있는 새로운 그 통찰을 주시는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더 느끼는 것이 있다면은 그동안 어쩌면은 교회를 위한 교회, 신앙을 네. 위한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좀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일으키는 것 같아서 감사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글로벌하게 또 내적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김승훈 목사님의 내 인생의 찬양곡을 여러분 만나보실 텐데요. 찬양곡에 담긴 목사님의 이야기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와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건 아니라 말씀입니다. 네, 이 찬양은 Something Beautiful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초등학교 4학년 시절부터 자랐기 때문에 영어로 접한 찬양이고요. 이 찬양은 Bill and Gloria Gaithers라는 미국에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정말 압도적인 찬양의 은혜를 끼치셨던 분들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것 같지는 않은데 미국에서는 뭐 모든 교회가 아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그 가사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Something beautiful, something good. 하나님은 굉장히 beautiful하고 좋은 것으로 만드셨네. 그러나 All I had to offer him was my brokenness and strife. 나는 하나님 앞에 혼란과 무너짐과 망가짐만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셔서 사용하시네. 이것은 제 간증이 담겨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때 한 찬양을 고르라면 이 찬양을 선택할 것 같아요. 복음의 큰 감격과 능력을 체험해서 목회자의 길을 걸으려고 이제 또 목사님의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의 축복과 함께 그 길을 걷기 시작했지만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망가진 모습,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가능한 것인가? 근데 이 찬양이 대답이 되더라고요. All I had to offer him was my brokenness and strife. 나는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나의 망가진 모습, 무너진 모습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만드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그 찬양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축복과 기도 가운데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요. 지금도 그 매주일 이제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설교자를 설 때마다 참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너무나 많이 느껴가지고 어쩔 때는 정말 주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이번에는 좀 합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하고 좀 자신을 좀 이렇게 그 자리에서 옮기고 싶은데 이 찬양의 그 가사가 힘이 됩니다. 지금도 오늘도 나는 주님 앞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 망가진 모습, 혼란스러운 모습을 드리겠지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만드셨네.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지만 우리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something good, something beautiful 한 것을 만드실 줄도 믿습니다.
beautiful something good all my confusion he understood all I had to offer him was brokenness and strife but he made something beautiful of my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했을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 그러한 찬양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껏 교회에 예배당에 모일 수 없을 때에 이렇게 CTS와 같은 매체를 통해 복음이 전달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역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생명과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TS 방송은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CTS 방송이 지속적으로 제작되고 송출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02-6333-1003번, 02-6333-1003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CTS 선교방송 아주 특별한 찬양, 다음 찬양 신청곡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국악 찬양 사역자 서하얀 자매와 주인공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매님께서 좀 뭐 참여한 소감도 있을 것 같고 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도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악 찬양 사역자 서하얀입니다. 네, 오늘 특찬에 이렇게 두 번째로 함께하게 돼서 너무 또 기쁘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떨리네요. 저희도 또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청곡 주인공 분이 직접 나오셨는데 우리 자매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권사님께서는 서울에 사시고 계신 60세의 김명희 권사님이십니다. 불교 집안에 시집을 오셔서 혼자 신앙생활하시면서 힘든 시간을 많이 겪으셨다고 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럼 혼자 네. 신앙생활하시면서 또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게요. 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교회도 제대로 또 못 나가게 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많이 펼쳐졌어요. 시댁을 가면 혼자 또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또 혼자 고립된 느낌도 많이 들었고요. 또 제사도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살이 한 39kg까지 빠졌어요. 그 당시에 아이들이 3살, 5살 이렇게 됐었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고 또 좀 울적하기도 하고 예 그런 상황들이 제게 많이 펼쳐졌었죠. 아이고 얼마나 네. 힘들면 그렇게 살까지 빠지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힘든 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찬양으로 위로를 주시잖아요. 네. 어떤 찬양에 또 힘이 있으셨나요? 제가 갈보리 산 위에라는 찬양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굉장히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이렇게 울적할 때마다 갈보리 산위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엎드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열심히 주일학교 학생들을 섬기면서 잘 살겠습니다. 이런 찬양을 굉장히 찬양의 고백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남편은 네. 또 어떻게 됐어요? 남편은 예수 믿나요? 예. 지금 안수 집사님이시고요. 또 저는 주일학교 부장으로 열심히 섬겼고요. 지금도 또 일대일 리더 양육 리더자로 서 있고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뭐 아직 다 가족이 인가가 안 돼서 참 기도 제목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분들 우리 권사님 얘기 들으셨죠? 권사님의 고백처럼 힘들어도 끝까지 십자가를 사랑하고 붙들면 주님께서 최후 승리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찬양 청해 듣겠습니다. 십자가 섰으니 주
직접 찾아가서 보기보다는 이제 핸드폰을 열고 매체로 보기 시작하는 세대인데 그만큼 CTS가 이 기독교 채널에 앞장서서 많은 분들에게 또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잖아요.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 하나님이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땅을 바라보는 선교를 하고 있는 곳이 저는 이 CTS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함께 우리가 바라보며 응원해주고 기도해주시고 또 후원해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CTS 복음방송이 지속적으로 제작되고 열방과 오지는 물론 안방 구석구석 전해질 수 있도록이요 026333-1003번 026333-1003번으로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동력이 누군가를 살리는 방송 콘텐츠를 만들고 송출시키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 찬양 신청곡을 바로 만나볼 텐데요. 수많은 히트곡을 작곡하신 가수이자 작곡가 그리고 또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연예인이죠. 그렇죠. 네, 장욱조 목사님과 찬양 신청의 주인공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장욱조 목사님께서는요 아주 유명한 대중가요 가수이시고 그럼요. 작곡가이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1세대 찬양 사역자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참 저희가 어렵지만 너무나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목사님 나오셔서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즉 나오고 싶었는데 사정상 코로나 때문에 제가 빨리 못 나온 걸 죄송합니다. 지금이나 나와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은혜입니다, 은혜. 목포 말 써버려. 좀 진하게 하려고 했는데. 네? 찬양 신청곡의 주인공과 함께 나와주셨는데 목사님께서 직접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익산의 신성교회 사모님이십니다. 아. 직접 우리 사모님 간증을 한번 들으면서 한번 은혜를 받겠습니다. 네. 아, 또 목사님께서 또 은혜를 받겠다고 하시는. 네. 아, 받아야죠. 네. 참 어떤 분위기에 우리 장옥종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싶은데요. 네. 오늘 신청하신 곡이 아주 특별하다고요. 어떤 곡인가요? 2월달 정도 돼서 제가 많이 아프고 쓰러지고 그랬어요. 어디가 아프셨어요? 췌장암. 아. 네, 종합. 폐, 간. 그 전이 됐어요? 간, 네, 간 40% 너무 늦었다고 의사 선생님 그러셨어요. 수술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날짜 잡았는데 하나님 살아야겠습니다. 저는 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드리다가 입신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옷을 이렇게 갈아입히시고 데려가서 여기 생명나무다 하면서 그 열매를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요새 과일 너무나 좋잖아요. 볼 수 없는 그 생명의 열매라고 입에다 넣어두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있다가 깨닫는데 그 생명나무 찬양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목소리 또 은혜스럽잖아요. 막 하염없이 울고 또 들으면서 울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질병이 다 깨끗하게 다 치료가 됐나요? 네. 그래서 가슴도 찍으면 자국만 남았다고 보건소 가서 찍어도 자국만 있다고. 아, 흔적만 남아있군요. 네네네. 치료를 하네요, 찬양으로. 네네. 근데 오늘 기적 같은 이 찬양을 또 찬양으로 일어난 일을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가를 또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함으로 이 찬양 함께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천정숙 사모님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선물 같은 시간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장옥종 목사님의 생명나무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사역의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정말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정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아주 효율적이고 소중한 도구가 이 미디어 사역이 아닐까. 교회를 가고 싶어도 건강상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심령이 곤고해서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문턱을 넘기가 어려운 분들이 사실 이 영상 매체 미디어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후원, 관심,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보람 있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거겠죠. 시티에스 방송 선교에 많은 분의 동역이 절실하거든요. 거기 6333-1003번, 공이 6333-1003번으로 전화해 주셔서 생명을 살리고 은혜를 나누는 CTS 방송 선교에 동역을 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CTS 영상 선교사로 헌신해 주실 때 안방 곳곳까지 복음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CTS 선교 방송 아주 특별한 찬양, 오늘도 은혜와 감동으로 달려왔습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새 힘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플레이트의 찬양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의 긍휼 이 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